자, 이어서 취미 여가 분야의 신간 두 권 소개해드립니다. 인물 사진만 25년간 찍어온 포토테라피스트 백승휴가 사진을 통한 치유에 대해 얘기한 책이죠. 외로울 땐 카메라를 들어라. 그리고 골프 입문자를 위해 신기술을 소개한 칩샷 올카바 만나보겠습니다. 마지막 신간은 골프 입문자를 위한 칩샷 올카바입니다. 거리에 따른 칩샷 기술을 고안한 저자 정춘섭 박사는 짧은 어프로치 샷을 뜻하는 칩샷을 통해 골프 초보들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임팩트 존에서 헤드를 절대로 돌리지 말라, 힙을 사용하라, 오른쪽을 사용하지 말고 왼쪽을 사용하라 등과 같이 명쾌한 내용으로 초보자도 쉽게 상급자가 될 수 있도록 과학적이면서도 간단하고 알기 쉽게 골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책과 함께 동영상 강의도 내놨는데요. 1, 2주의 시간을 투자해 칩샷만 완전하게 터득한다면 퍼팅, 어프로치, 벙커샷, 숏아이언, 롱아이언, 우드, 드라이버까지 3개월이면 큰 칩샷으로 완성할 수 있어 빠른 시간에 싱글을 쉽게 달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골프 초보들의 고민을 날려줄 자상한 입문서 칩샷 올카바입니다. 가을이라 그런지 확실히 다양한 분야의 책들이 많이 출간되고 있죠. 네, 책과 관련된 축제와 행사도 많다고 하죠. 예, 좋은 책 많이 골라보시고요. 저는 잠시 후 오늘의 책 유럽 명품 기업의 정신 저자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